축구 경기나 이러면 시차 때문에 새벽에 많이 그렇죠. 하거나 이렇잖아요. 유럽은 대부분 밤늦게나 새벽에 시작하는데 밤늦게까지 축구를 보고 나서 아침밥을 먹고 자니까 이제 일어나지 못하죠. 아니 형이 백수예요? 생명과학과 학생인데 휴학을 하고 축구만 보고 있어요. 축구 때문에? 생명과학과인데 본인의 생명을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를 한다고 휴학을 했는데 네. 계속 축구만 보고 있는 거죠. 동생분은 뭐 하세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생이겠네요. 그래서 형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방학 중에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챔피언스 리그는 시험 기간이랑 겹쳐 있어요. 갑자기 4시 45분에 막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 알람 메시지가 형이랑 챔피언스 리그 보기, 형 깨우기 이렇게 혼자 그냥 제 거 휴대폰에 알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깨워서 이제 형한테 말하면은 다음 날 시험은 망치고. 그래서 야식 심부름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동생이니까 한 번씩 하게 됐는데 계속 이제 저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사오러 나갈 때도 그 새벽에 나가? 맨날 형아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이제 돈이 없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고? 나중에 준다고는 하는데 지금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형이 동생이 착하네. 그럼 돈을 얼마나 쓰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거의 비율로 따지면은 제가 9 내고 형이 1 제가 9 내고 형이 1 정도. 2대 1? 한 9번을 사면은 형이 한 번을 살까 말까. 아, 그럼 너무하네. 아니 그러면은 안 하면 되잖아. 막 그 말하는 대로 안 하고 그냥. 형이요 굉장히 속 좁아서 삐져요. 아, 이거 삐지면은 한 번씩 제가 주고 들어가다 보니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형 때문에 더 힘든 거? 형은 새벽에 형이 격정적으로 막 응원한 날이 있었어요. 다음 날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저만 있을 때 검색을 다 누가 죄인이 된 거네. 왜 새벽에 시끄럽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막 부모님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런 식으로 협박을까지 부모님을 가만히 안 두겠다고? 저는 막 억울하고 이제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약간 억울함이 담겨 있어요. 그래갖고 억울함이 많이 담겨 있어요. 오늘 여기 잘 나왔네. 자 그러면 네. 그 형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봐도 닮았네요. 아, 닮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축구를 새벽에 방에서 보면 혼자 보면 봄들이 왜 동생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일단 축구 중계도 두 명이서 하잖아요. 그리고 혼자 보는 것보다 둘이 보는 게 더 재밌잖아요. 뭘 볼 땐 그렇죠. 너 11시 네. 보면 재밌죠. 뭐. 그래서 동생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같이 보자고 해서 그런 애가지고 같이 본 적도 있어요. 알바하는 친구를 데려와서? 편의점 알바하는 새벽에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본 거예요? 네, 거기서. 아니 어이없어 해 지금 다들. 그러면은 야식은? 형이 사야죠. 왜 동생이 9대1로다가 이거는 좀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요? 제가 9대1이라고 말했잖아요. 예. 솔직히 많이 쳐줘봐야 6대4예요. 제가 4. 되게 억울해하셔. 제가 4. 아니 어쨌든 그래도 4라도 적게 내는 거잖아요. 더 내야지 형인데. 아니 저 친구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왜 아, 본인도 아니에요. 하면 되잖아요. 아니, 저는 공부하니라고 조금. 공부안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공부안 여기도 여기 시험을 망쳐가는 거지 그럼 휴학 때문에 네 휴학 공부하려고 휴학을 했죠 어떤 공부? 영어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어로 해설하는 거 들으려고 그거 보는 거예요? 공부를 위해 축구 영어 해설을 듣기도 하죠 싸울래요? 어쨌든 동생이랑